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토익 시험 계속 보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별 관리하는 학생도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매번 보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한테 신뢰되는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내일 토익 시험 봐요? 예, 자꾸 보는데 물어보면 짜증나요. 예, 계속 보니까 그런 거 묻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런 걸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험도 어찌 보면 쉬운데요. 또 근데 그런 시험이 어때요? 위험해요 이게. 아 잘 본 것 같아요. 감이 좋아요. 이런 학생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 딱 결과 나오면 아 이거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 점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시고요. 또 우리 그 오늘도 이제 그렇지만 지난 시험 보고 이렇게 바로 방송을 켰어요. 근데 그 뒤에 살짝 들리던 목소리가 우리 수강생인데 우리 수강생들은 참 그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잘 안 보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질문하신 것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유튜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김대균 학원 900점대 수강생도 좀 어려워했던 문제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토익 시험은 어찌 보면 뭐 평범했다. 근데 또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틀릴 거리가 요소요소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면서 공부해 보죠. 그리고 오늘은 제 책 중에 이 신토익 백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뭐 김대균 토익킹이 있고 킹스토익 실전 유제 모의고사가 있죠. 그리고 바로 또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진가를 여러분이 가끔 이제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영단기는 이런 그 왜 마케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 예, 전하세요. 그 저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여기 그 김대균 학원 900점대 수강생이 어려워한 5월 13일 토익 문제 유형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조심해야죠. 우리 그림을 그대로 하진 않으니까. 그 파트 1 여기 웨어링이라는 단어가 들리면 답이 잘 된다. 이런 거 이따가 이제 비법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사진은 아니었고요. 길이 작은 길이 하나 있었어. 그리고 그 옆에 또랑 같은 데서 뭔가 뭐 페인트 몇 개 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나는 이게 길 쪽 아닌가? 길 쪽으로 설명하는 로드 들어가는 걸로 낚이게 만들고 정작 답은 이제 wearing sunglasses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이렇게 갖고 답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방심하면 틀릴 문제입니다. 그 두 번째 또 지적할 사항이 시험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앞을 보진 않고 진열대에 이런 읽을 거리를 이렇게 손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시 중에 있다 이런 거 할 때 뭘 써요?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온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런 문장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게 그 신토익 백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신토익 백서 잠시 언급드릴게요. 자 신토익 백서에서 오늘 파트 1 비법은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목차만 뽑았어요. 웨어링이 들리면 90% 정답. 그래서 여러분 이 책 신토익 백서입니다. 여기에 그 기본이 뭐예요? 웨어링. 웨어링 요번에 웨어링 선글라스 나왔고 뭐 이전에도 많이 나왔어요. holding, grasping이 들려서 어려운 단어 나오면 정답이 잘 된다. 보다 문제가 또 잘 나온다. seated. 지난 세트에 나왔죠. 바로 보름 전에 이게 나왔어요. 이게 들리면 working on 뭐 workstation 이런 것도 이제 답을 잘 만든다. 그 다음 지금 이 목차만 봐도 그냥 답이 보이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gathered. 이게 바로 이 보름 전에 답이었죠. in front of 들려도 답이다. 보름 전에 나왔습니다. 마법의 정답 단어 display 바로 이번에 나왔어요. 이 신토익 백서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 reading materials가 뭐 전시되어 있다 할 때 뭐 블라블라 다음에 on display 이렇게 갖고 이제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구조는 정답으로 잘 나옵니다. 이런 비법들이 있습니다.
5개 더 해드릴까? 10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동사가 있다로 쓰이면 있다 의미, 소위 김대균 영문법식으로 하면 일형식이죠. 일형식일 때 그런 식으로 쓰일 때 정답이 잘 되고, 단순 현재 시제도 답이 잘 되고, extend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잘 그 활용할 단어다, 이게 들리면 답이 잘 된다 그랬는데요. 이게 또 좋아요. 토익은 그림자를 좋아해요. 토익은 그림자를 좋아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 Casting a shadow. Casting shadows. 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흑백 사진이죠, 토익은. 그런 게 들리면 정답이 잘 돼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단어나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정답이 잘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건 해봤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보여드리죠. 이런 겁니다. 우리 수강생이 어려워했던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이런 문제입니다. 원장님 어제 시험에서요? 뭐 이렇게 블라블라 했는데, 예문은 이제 다른 걸로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직에. 근데 이 조직은 사람들이 대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도록 전념하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 성경에서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도록 전념하는 그런 조직이다. 그럼 소개하면 안 되냐? 이거는 이게 비, 그 다음에 과거분사 to 이렇게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그럼 누구에게 소개되다가 되죠. 누구에게 소개되다 문맥이 아니고 어디에 전념하는, 그래서 형태는 대강 될지 몰라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dedicated가 전념하는으로 뜻이 맞아서 정답이 돼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신은 이걸 고려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게 factor가요, 동사로 쓰였어요. 이것을 당신의 정책 결정에 포함시켜야 된다. factor into라는 표현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include와 동의어예요. 이게 영영사전에 나와요. 그래갖고 어떤 특정 양, 어떤 것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사실 같은 걸 포함시킨다. 뭔가를 계산할 때. 그래서 이것을 당신 결정하는 데 포함시켜라, 이런 개념이고, factor A into B가 돼줍니다. 이 문제가 또 새롭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8,900점대 학생이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보시죠. 그 다음 문제는요, either calculate your monthly payment. 그래서 이게 당신의 월 지불을 계산할 거예요. 그리고 보여줄 겁니다. 얼마만큼의 이자가 바로 각각의 지불에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머치예요, 머치. 제가 이제 개인 관리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때 쓰라 그래요. 여기 메모에 나는 단수 복수에 약하다, 쓰라 그런다. 왜 그러냐면 의외로 외국 살다 오고 950 나와도 단수 복수, 이게 머치면 당연히 셀 수 없으니까 이거겠죠, 그죠? 근데 이걸 의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틀리는 학생이 꼭 그 5,600점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득점자, 영어 발음 저보다 훨씬 좋고 원어민스러운 친구도 정작 단수 복수에 약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선수들은 알아요. 대강 단순한 친구는 이거 틀리면 영어 아주 못하는 학생으로 하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훌륭한데 이런 기본적인 거 틀리는 사람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라 그래서 그렇다. 여러분 중에 만점자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인의 유머 감각은 그녀의 훌륭한 특징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게 특징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썼어요. 아리 블라블라 뭐 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특징 이런 단어가 제가 토익을 310회 정도 봤다고 조선일보에 한번 취재가 됐죠, 그죠? 근데 처음 봐요. 이게 답으로는 처음 나왔어요. 답으로는 이 traits가 이렇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독해 동의어 문제가 뭘 다룬다, 그게 터치 개념이 다루다 개념이었거든요. 그럼 다루는 건 그걸 특징으로 하더라. features가 답으로 또 출제된 게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어찌 보면 쉬운 듯한데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또 쉬운 달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시험을 계속 보느냐, 바로 꾸준히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고 내공을 키우기 위해서요. 아직도 저는 내공을 더 키워야 돼요. I'm still hungry. 그리고 이번에 지금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김대균의 신토익 백서, 요 교재 괜찮으니까요. 이 비법서가 그리운 학생들, 그 학생들은 100개의 비법으로 이 신토익 백서를 정리하십시오. 이거 김대균 토익킹, 김대균의 킹스토익 실전요제 모의고사, 이렇게 세 개의 기본 틀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좋은 고득점 하겠고요. 좀 더 연습하고 싶다면 우리 삼성동 김대균 어학원 오시면 됩니다. 김대균과 함께 즐겁게 토익 공부하시고 고득점 하시고 만점도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